캐릭터라면 이미 그 무대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장르별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 분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건데요. 그 라인업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백현 씨.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래시브 SM 프로듀서 유영진, 라이즈 메인 프로듀서 테디, 프로듀서 박진영, 국민발라드 프로듀서 윤종신, 아, 뭐야. 아. 마지막 어쿠스틱 프로듀서 10cm까지 이분들이 장르별로 최고의 킹팝스타들과 엄청난 무대를 선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다. 앞으로 다 잘 나오다가 윤종신 씨, 박진영 씨가 고마워 중에 하나가 유영진 씨랑 태진 씨가 나와요. 직접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얼굴 잘 안 보시는 분들인데 저희는 회사에서 자주 못 뵙는 분들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201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대만 해주셨을 텐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또 이 무대들도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아, 너무 좋습니다. 축제예요, 축제. 벌써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요, 일본에 생중계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국내와 해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의 막을 올릴 시간인데요. 다양한 무대들이 나오는 만큼 K-POP A to G 알파벳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아까 뭐 H 하면 핸섬, 부히얼 뭐 이런 식으로 막 붙이면 맞아요. 핸섬보다는 그냥 휴먼 아니에요? 인간. 휴먼 아니다. 그냥 우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냥 뭐 네네. 프로 좋습니다. 자, 대박의 첫 스테이지 잘 시작할 분들은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까? 네, 첫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댄,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해성처럼 나타난 차세대 K-POP 주자들 뉴 제너레이션 스테이지 뮤직 스타트!